안녕하세요. 끝내기 1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끝내기 1 종합연습 문제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샘으로 도운 장면입니다. 흙의 올바른 끝내기 방법은 어떻게 끝내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 양단수가 있네요. 바로 그러면 1번에 두시고 2번에 두면 네, 3으로 잡으면 끝내기 완성입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번, 2번에 두면 3으로 떠서 되었죠. 두 번째 문제.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똑같네요. 그죠? 바로 이곳이 단수가 됐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죠. 1번, 2번에 둘 때 3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백샘으로 두어 장면. 이곳에 1번에 치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 치중을 하고요. 다시 여기를 끊을 때. 이를 떠서 단수. 단수 치면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아까처럼 이렇게 뚫어도 될까요? 이렇게. 지금은 단수를 치는 게 맞습니다. 2번 뚫 때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돌을 단수 치면 단수 쳤을 때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세모 뒀으니까 막아야 되겠죠? 1번, 2번에 두면 정답이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1번에 두면 예, 2선을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백이 이렇게 밑으로 빠졌네요. 자, 그러면 1번 뜨면 되겠죠. 막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젖혔죠? 예, 그러면 이걸 막으면 되겠네요. 막으면 예, 있겠네요.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으시면 되죠? 예, 1번으로 막으면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세모 둔 장면에서 올바른 끝내기. 바로 이 선을 젖힌 겁니다. 이걸 막으면 되죠? 1번, 2번이 있겠죠. 이 선을 잇는 거 목격하세요. 아, 지금도 이렇게 막으시면 되네요. 이 선에 젖혔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떠야 됩니까? 예, 막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1번 막고 102번 떨 때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선에 또 젖혔네요. 예, 이 선에 젖히면 막으시면 됩니다. 1번에 막고 102번에 이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선에 있고 자꾸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막으면 이쪽이 흙집이 되겠습니다. 이 선에 젖힌 장면. 자, 막으면 됩니다. 일단 맞고요. 2번에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세모를 젖혔습니다. 이렇게 막으시면 되겠죠. 약점 있게 됩니다. 지금도 세모로 밀고 들어왔네요. 예, 한 수표시 바로 이렇게 뜨시면 되겠네요. 이 선에 밀고 들어왔을 때 바로 이곳을 막으시면 됩니다. 이 선이 입구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막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막으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밀었네요. 예, 그러면 막으면 되죠. 이렇게 막으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끝내기 1 종합연습 문제 네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